뛰고 넘어지고 관절을 많이 쓰는데도 통증 하나 없다는 게 가능할까요? 폭염보다 뜨거운 열정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에겐 가능한 일이랍니다. 순발력, 민첩성, 공을 놓치지 않겠다는 끈기로 가득한 연습시간. 매 순간 전력을 다하는 배구 동호회 목동 에이스팀입니다. 5학년 2반입니다. 5학년 2반입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50에서 60대. 신셋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몸은 좀 건강하신 거예요? 제일 건강해요.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아, 배구 경력이 얼마 되세요? 대략 한 20몇 년. 나이는 숫자일 뿐 배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여 구슬땀을 흘리는 목동 에이스팀. 14년 전 창단한 후 수많은 대회 출전에 우승을 거머쥔 실력파 배구 동호회인데요. 연습도 실전처럼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이 멋지긴 하지만 아이고 조금만 살살 관절이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무릎이 아팠죠. 체중을 찌면서 무릎이 많이 안 좋았고 마디마디 몸이 이제 다 아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MRI를 찍으니까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무릎도 잘 움직이세요? 네, 예. 지금 많이 만동을 시작하고 나서 무릎도 많이 좋아지고 체중도 또 많이 줄어들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연골은 닳았지만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안 하면서 이제 근력이나 근육이 빠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무릎의 연골이 찢어지고 닳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 이기가 왔어요. 연골이 좀 닳고 찢어진 상태인데도 좀 붓기만 있고 뭐 특별히 뭐 수술이나 주사나 뭐 약물 치료는 하고 있지 않아요. 쓰면 쓸수록 닳는 게 무릎 연골. 통증 없이 움직이고 운동까지 가능한 비결 하나씩 밝혀볼까요? 우선 선수들이 가장 먼저 꼭 챙기는 게 바로 무릎 보호대랍니다. 배구를 하면서 넘어지거나 무릎에 충격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관절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 보호를 해야죠. 격한 동작을 해도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바로 잡아주고 적당한 압박감으로 혈액순환을 도와 부상과 통증을 예방해주는 무릎 보호대. 손가락 마디마디 테이핑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랍니다. 토스를 한다든가 브로킹을 할 때 이 손가락에 맞으면 손가락의 관절이 약간 다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스파이크를 하거나 블로킹을 할 때 손가락과 손목 관절이 꺾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데요. 처음에 캐치하는 그 자세가 스쿼트 자세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쿼트 자세를 하면 왜 힙업도 되고 허벅지 근육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 배구로 인해서 저희 몸 전체가 이렇게 근육이 다 고루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다른 연골은 재생되지 않지만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 안정성을 더해주는 것도 비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게 생활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통증을 못 느끼고 너무 즐거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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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의 성비를 따지면 여성이 남성의 두 배 정도. 특히 50대 이후에 관절염을 앓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를 비교해보면 여성의 골반이 더 넓고 보폭이 좁아서 무릎 안쪽에 더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관절염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왕경기 이후에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추가로 여성 호르몬 감소가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연골세포의 파괴를 막고 뼈와 근육 형성을 돕는데요.
왕경기를 맞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연골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죠. 평생 써야 하는 연골의 두께는 약 3mm로 쓰는 만큼 마모되고 손상을 입는데요. 이에 따라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지속적인 통증이 이어지는데요. 바스를 통해 여러 질환의 통증 정도를 비교해 보았는데 출산의 고통이 8.5점인데 말기 관절염 환자가 느끼는 통증 9.1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통증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 조직이 없어서 손상이 생겨도 별 증상이 없는데요. 붓고 통증이 느껴질 땐 이미 관절염으로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염을 떠올리는데요. 무릎 다음으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손가락입니다. 사람은 평생 손관절을 3천만 번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많이 쓰이는 부위인 만큼 손상과 퇴행도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